장보러 가는 길에는 바다가 있다. 시제 너무 좋다. 장보러 가는 길에는 바다가 있다. 장보러 가는 길이 여행 가는 길 같아요. 그리고 하늘이 넓잖아요. 우리 동네 하늘은 되게 조그만데 1시간이거든요. 바다를 경유해서 장보러 가는 길은 1시간인데 지루하거나 뭐 멀다거나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늘 재밌고 신나고 장보러 간다 그러면 가슴이 두근두근. 차로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강원도 양양 오일장. 멀리 양양까지 온 이유는 김장에 필요한 질 좋은 배추를 사기 위해서다. 1,500원? 장에 나온 김에 여러모로 쓰임새 많은 표주박도 고른다. 이 15,000원 받는데 13,000원 하고. 돈이 조금밖에 없어서. 이거 돈 있는 대로 해. 이것도 가져가? 돈 있는 대로. 오늘 3,000원이라네. 어. 3,000원, 4,000원. 그럼 10,000원. 그럼 자 이거 이렇게 하면 10,000원, 20,000원이네. 근데 그거밖에 못 사겠네. 돈이. 덤은 하나 안 줘요, 덤? 덤. 어떤 오야지? 아니, 덤 안 줘, 덤. 어? 덤. 네. 응. 이거 다섯 개 샀으니까 덤으로 한 개 안 줘. 덤 달라고? 응. 아니, 20,000원은 싼 거요. 그거 내가 10,000원 주고 산 거요, 그렇게. 비록 가격 흥정엔 소질이 없지만 하영 씨는 특유의 애교로 덤 하나를 얻는다. 감사합니다. 인생 쓰는 거 처음 보네.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진짜 처음이다. 처음이에요? 할머니 덤 주시는 거? 절대 하나도 없었어. 야, 기록이야. 감사합니다. 김장을 하기엔 다소 늦은 시기. 올겨울 두 번째 김장이다. 시국이 했는데요. 양양 배추를 우리가 쓰면 맛있다고 해서 한 번 더 해는 거예요. 김치 떨어질 걱정이 없으니 마음속 곳간까지 두둑하다. 도이랑 나래랑 다래가 산에 가서 도토리를 주웠어요. 그래서 제가 1kg에 얼마씩 수매했더라. 1kg에 2,000원인가? 이렇게 수매해서 껍질 까는 도토리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동네 마을에서 만든 거. 우리는 아직 가루를 못 만들었어요. 자연이 주는 큰 행복은 지천에 깔린 깨끗하고 건강한 먹을거리. 아, 저 약초가루 안 넣었네. 약초가루 넣어야지. 요새는 겨울이라서 추우니까. 얼마 전 약용식물관리사 자격증을 딴 하영 씨에겐 약초가루가 보물이다. 약초를 이렇게 가루로 내서 그래서 음식에도 많이 섞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그 비누나 그 만들 때에도 이런 걸 넣고 사용하기도 하고. 그 저 약초가 있기 전에 원본. 어디 갔나? 이런 거는 방귀. 뒷산에서 이번에 가을에 키운 거. 꽃나무 이파리 같은 것도 이제 이렇게 따서 다 말려놔요. 느른 나무 껍질이에요. 뿌리 껍질이 아니고 그냥 껍질. 위에. 저는 이런 거 하고, 이건 생강나무예요. 이거 몸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생강나무인데, 생강 냄새가 나요. 그리고 이거는 그 음지버섯. 구름처럼 피어있다 그래서. 그래서 겨울에는 이런 거를 가지고 차를 끓여서 마시면 아주 기분이 좋아요. 내가 직접 가서 이렇게 수확을 해가지고 그거를 먹거리로 이렇게 만들면 그러면 되게 좋아요. 지난 봄, 가을 온 산을 다니며 발품을 판 게 허사는 아닌 모양이다. 오늘은 소화기, 호흡기 기능에 도움을 준다는 환기를 넣어 하영 씨만의 독특한 도토리 묵을 완성시켰다. 알뜰하지만 풍성한 하영 씨의 자연주의 요리다. 햇빛 따뜻한 오후, 늘어지게 실컷 낮잠이나 잤으면 좋으련만. 하영 씨와 새 쌍둥이는 무슨 일인지 분주하다. 뭐야, 어디가 식기 좋아? 저기가 저기. 간밤 소금에 절여놨던 배추를 씻는 게 오늘의 임무.
날이 풀려 꽁꽁은 얼음이 녹았으니 이보다 최적의 장소가 또 있을까? 야, 씨! 말기만 이제 미끄럽다고! 와, 깜짝이야, 미끄럽고! 남들 눈엔 다소 고생스럽고 불편하기 짝이 없는 산골 생활이지만 이곳에선 도시에서 느끼지 못하는 자연의 소중함 그리고 삶의 기쁨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다. 선 무지하게 시렵다. 밖에 수선은 얼었는데 이렇게 하면 김치가 훨씬 맛있어요. 기분인지? 때로는 골짜기 너머의 세상이 부럽기도 두렵기도 하지만 지금 이들에게 가장 큰 행복은 내 식구가 언제나 함께라는 사실이다. 혼자 하면 심심해요. 그래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제가 같이 하자고 포섭해요, 포섭. 그러면 못 이기는 척하고 넘어와야죠. 품이 귀한 산골 마을에서 세 쌍둥이는 어른 몫을 너끈히 해낸다. 집에 들어오기 바쁘게 얼음장 같은 손을 녹이는 하영 씨. 꼭꼭 주물러야 돼. 진짜 손시렵더랑 손끝은. 손시려라. 손끝. 지금도 아직도 손시려. 이불 속에 담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 내 손으로. 이럴 땐 더운 물에 담는 게 최고로 빠르대. 더운 물? 응, 뜨거운 물에. 아, 손시려 손시려. 어떨 때는 이 세상에 그 쌍둥이들하고 나하고 그렇게 넷만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만나면 무슨 얘기든지 다 하는 것 같아요. 모자란 소외야 되거나 그러니까 너무 많이 신경. 어려서부터 집안일을 틈틈이 배워온 새 쌍둥이. 가지마른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지만 새 쌍둥이는 봄날의 죽순처럼 쑥쑥 잘 자라주었다. 그래도 좀 되지 않았어요? 맞아. 더 발라? 아니 그렇게 많이씩 가져가야 돼. 조금씩 가져다가 자 봐. 근데 엄마는 사실 잘 못해. 어쩜 너도 잘할 것 같아. 너무 맛있겠다. 너 거 많이 사 보여줘. 응. 자, 아 내가 땅이다. 잘하는데 그 이런 건 아이들의 길을 살려주고 싶어 칭찬일 색이다. 잘하는데 잘하는데 우리 김치 공장이 되겠어. 씻을 때는 엎어놓지만 그렇지 김치 담을 때는 이렇게 넣는 거예요. 알았거든요.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래야 맛있는 국물이 밑으로 안 빠져요. 계곡 옆 장독대. 이곳은 하영 씨네 천연 김치 냉장고다. 이렇게 해서 묶고 그리고 얘를 여기다 한번 싹 집어넣자. 계곡의 서늘한 기운이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내년 봄까지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익으면 다른 데서 익는 거하고 또 맛이 틀린 것 같아요. 그렇게 자연은 대가 없이 곰배령 자락 한켠에 자리를 내주었다.